과거가 어쨌건 그는 샤워가 하고 싶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왔다. 그리고 적당한 물 온도를 찾으려고 수도꼭지를 돌린다. 여기까지 봤을 때 앞으로 남자가 겪을 미래를 감히 예상할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평범하게 샤워하려는 남자의 이야기다.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다.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문제가 생겼다. 찬물과 뜨거운 물, 그 사이 살면서 이토록 강렬하고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었는가?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하자. 인생은 허비할 만큼 그리 길지 않다. 물을 지배하려면 물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비눗방울을 왜 둥글까? 에너지의 효율적인 비율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 환경에 가장 적절한 형태를 띈다는 것. 샤워기 물 온도도 같다. 내 몸에 가장 적합한 물 온도를 찾아내야 한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최적의 효율. 현대 문물인 수도꼭지는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의 성분을 알아야 하고 매질을 이해하기 위해 조상님들의 지혜를 해킹했다. 그렇게 수학이라는 학문은 그에게 첫 기회를 줬다. 처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는 알고 있다. 이대로 포기하면 샤워를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싫어한다. 샤워하다가 갑자기 찬물이 나온 경험이 있다면 이해하기 쉽다. 그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140도 이상 돌아가지 않는 수도꼭지, 5년 연식의 보일러, 물 온도의 최소값, 최댓값.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조금씩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만 분명했다. 이번 시도에서 그 정상은 아직 먼 곳에 있겠지만 다음 시도에서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다가가기 위한 발판을 키울 수 있다. 쉼 없이 노력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도출하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일반화와 보편성의 약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많았지만 그가 진정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디테일. 나무를 보지 말고 엽록체를 보아라. 그것이 진리다. 근본부터 찾아보는 거다. 물 온도를 조절하며 깨달았다. 조절의 정의는 무엇인가? 애초에 인간이 물을 이해할 수는 있는가?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생명에 있어 가장 높은 중요도에 위치한다. 그가 감히 물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 그 행위가 정녕 샤워하면서 행복해지는 방법론인 걸까? 행복은 무엇인가? 마음의 부족함이 없어 편안할 때 쓰는 말인가? 애초에 행복의 정의가 필요할까? 그가 감히 정의할 수 있을까? 문득 그는 세상에 이상함을 느꼈다. 그리고 생각했다. 지나간 과거에서 나는 정말 존재했었는가? 화장실을 들어오기 전에 뭘 했는가? 그가 왜 샤워하러 했는지 기억하는가? 비에 맞았나? 땀에 젖었나? 아니면 단순히 아침 외출 준비인가? 모든 것에서 수동적이다. 의지, 기억, 생각 모두 자유인 줄 알아오며 지금까지 당연하다 느끼며 살아왔다. 티끌의 의심도 들지 않았다. 그만큼 세상이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졌던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결말도 머지않았던 걸 그도 알고 있다. 오류를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작할 수도 있다. 대체 그가 무엇을 얻을 수 있길래 이렇게 매진하는지. 그에게 허락된 모든 길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죽음도 삶도 의미가 없을 텐데 말이다. 그는 여전히 프레임 속에, 그리고 그 프레임 속 자신을 알기 시작했다.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다. 손가락 한 번으로 멈출 수 있지 않은가? 그가 깨닫기 전에 빨리 죽. 왜 멈춰요? 멈추라잖아. 누군가 진실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물었었지. 그럼 멈추면 되는 거야. 손가락 한 번으로 멈췄잖아. 네가 뭘 궁금해하는지 알아. 그에게 됐다.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다. 손가락 한 번으로 멈출 수 있지 않은가? 그가 깨닫기 전에 빨리 좀. 뭐야 이거? 세상은 그로 인해 또 한 번 리셋한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 내 딴엔 이걸 그냥 오류라고 치는데 리셋으로 끝내는 편이야. 내 친구도 저렇게 없앴어요? 리셋하면 그럼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지. 고쳐서 다시 해야지. 이 이야기는 평범하게 샤워하려는 남자 이야기다. 과거가 어쨌건 그는 샤워가 하고 싶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왔다. 그리고 적당한 물 온도를 찾으려고 수도꼭지를 돌린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찬물로 샤워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흥얼거리며 찬물에 몸을 맡겼다. 따뜻한 물 아니면 어떤가. 몸을 청결히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는 행복했다. 민수,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진실을 알고 앞으로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 둘 중에 넌 뭐가 나은 것 같냐? 다 알고 행복해지는 쪽은 없어요? 넌 알고 있어도 다른 누군가는 몰라야만 하는 정보란 게 있어. 스포일러라고 하자. 자기가 앞으로 겪을 일 다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미래를 보고 더 나은 미래로 바꾸겠죠.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진실이 누군가한테 스포일러일 수도 있다니까. 영화 스포당하면 재미없잖아. 그치? 그리고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도 똑같아. 과거가 어쨌건 그는 샤워가 하고 싶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왔다. 무슨 뜻이에요? 이 영상에서 이 친구의 과거를 설명해주니 디테일한 것까지 생략하잖아. 영화는 우주가 탄생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딱 핵심만 중간부터 보여주거든. 과거는 존재한 적이 없어. 기억만 있을 뿐이지. 에이, 설마. 그럼 설명해봐. 우리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 그야, 복도에서 총 맞고. 상처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나? 네가 불펌지라고 수배당하던 그 세계는 이제 없어. 리셋하면서 끝났어, 거기는. 지금 이게 딱 10분 50초짜리 세계인데 너랑 영상 하나 보면서 얘기만 하려고 만든 거라 우리 둘 뿐이야. 밖에 아무것도 없어. 봐봐. 너 입던 옷도 바뀌고 머리도 검정이야. 원래 리셋을 하면 사람은 그대로인데 인격이나 성격, 성향, 가치관, 과거, 이름 다 바뀌고 이전 세계관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는데 너 그 김민수라는 캐릭터는 리셋을 해도 기억을 잃지 않지. 아니, 이제는 그런 몸이지. 그런 의미에서 각본 하나 짜줄게. 읽어봐. 그게 여기 엔딩이야. 네 여기 끝나는 지점. 안 그러면? 그래도 흘러는 가겠지. 근데 네가 살아있으므로 스토리가 달라지겠지. 각본대로 안 되면 누구 책임일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